프랑스의 벽을 넘진 못했지만 전 세계에 감동과 투혼을 안겨준 크로아티아 국가대표팀.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며 결승에 오른 선수들이 공항에서부터 이어진 국민들의 환영 세례를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이곳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중심에 위치한 반 옐라치치 광장입니다. 준우승 트로피와 함께 금이 환영한 축구 국가대표팀을 맞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제트기가 축하 비행을 하고 광장을 가득 메운 10만 명의 크로아티아 국민들은 국민가요와 응원가를 부르며 값진 준우승을 자축했습니다. This is history for us and even though we didn't win it, we played great, we showed the heart, we showed that small countries can also win the hearts of people and we are so proud. This is amazing. 반 옐라치치 광장은 사람들이 모여 다 같이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보며 힘껏 응원을 펼친 곳인데요. 경기가 끝난 후에는 얼싸안고 노래를 부르며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길거리 레스토랑과 호프집도 빨간색과 흰색의 바둑판 무늬의 축구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크로아티아 국가대표팀이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3위를 한 뒤 20년 만에 준우승을 하면서 축구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동안 크로아티아 팀의 성적은 23위, 22위, 그리고 19위에 그쳤고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예선에서 탈락하기도 해 이번 준우승은 더 값진 성과입니다. Pokazali smo im pravu igru i pokazali smo zapravo ko je bolji na terenu bez obzira na sve. Mi smo u srcima osvojili svjetsko prvenstvo. Mi smo u srcu šampioni. Very happy, happiest person in the world. This is their day. Even though that we lost, we still second in the world. That's it. 내전과 전쟁을 치른 상흔이 아직 곳곳 남아있고 실업률이 30%에 달하는 크로아티아 국민들에게 이번 월드컵 축구는 희망과 자신감을 안겨줬습니다.